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4일 수요일,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32% 하락, 그리고 코스닥 시장 플러스 0.43%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투자자별 상황 보자면요, 자, 외국인 그냥 1억 매수, 그래서 자, 기관이 지금 최근에 자꾸 매도합니다. 마이너스 1533억 매도. 거래소에서는 기관 외국인 동의 매도, 외국인 174억 코스닥 매도, 그리고 기관 46억 매도. 선물 오늘 외국인이 마이너스 2691계약 매도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도 잡히지 않고 매도세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매도세 늘어나가다가 좀 줄여드렸는데 역시 매도세로 마감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자 5일선 인근 자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상승을 하긴 했으나 아직까지는 5일선 돌파는 시도는 나오고 있으나 확실하게 돌파는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지지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여기 빨리 2281 이라인 빨리 돌파해서 2300까지 정도 안착을 해야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데 현재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심할 수 없고, 여기 2254 전일 저점 라인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자, 그것이 위협되면 상당히 위험하다. 자, 여러분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양의 기운이 강합니까? 음의 기운이 강합니까? 지금 보면 음의 기운이 강합니다. 코스피는 자 전부 음봉이에요. 거의 이 앞에는 양봉을 좀 받쳐놨다가 자 여기도 보면 음봉이 큼직큼직하게 큽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다우존스 선물 보시게 되면 플러스 0.06% 상승, 그리고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 0.21% 상승이니까 뭐 장중에 미국 선물 영향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오늘 특이점 하나 있습니다. 큰 전광판 보게 되면요, 자 삼성전자 뭐 강보합권, 그리고 뭐 밑에는 그만 하고요, 자 코스닥 IT 코스닥 반도체 쪽 약간 강세 있고요, 자 PCB 이런 쪽 좀 강세가 있고요, 오늘 그 코스닥이 좀 비교적 괜찮죠. 자 이쪽에 그래서 코스닥은 그렇고 조선이 약세고요, 그 다음에 지주회사는 뭐 그만 하고요, 강세도 있고 아닌데도 있고요, 건설사 자 등락이 한쪽으로 쏠리지 못했고요, 자 현대건설은 약간 밀린 반면에 GS건설은 약간 상승, 그리고 기계 별로 안 좋고, 자 통신은 U플러스 하나 괜찮고, 그리고 철강 별로 안 좋고요, 석유화 뭐 그만 하고, 자동차 안 좋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험주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핵심은 오늘 제약주가 오래간만에 좀 큰 폭을 상승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바이오주 중에 최근에 괜찮았던 셀트리온 삼행지 오늘 낙폭 제법 있습니다. 4%대 3.8% 셀트리온 헬스케어 4.75% 하락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1.26% 하락. 자 최근에 장 낙폭 심할 때도 잘 버텨줬는데 오늘 좀 셀트리온 삼행지가 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에 반하면 또 제약주 그리고 메디톡스 메드포스트도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제약주 바이오를 알고 있거든요. 자 오늘 제법 메디포스트 강한 반등세 났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삼행제는 좀 이따 방송을 또 이어가겠습니다만, 보시게 되면 단기 추세가 좀 어그러지면서 지금 하락폭 좀 키웠습니다. 그쵸? 자, 제가 들은 바로는 아까 우리 기본적 분석하는 전문가 지우가 이야기를 하기로, 기업 분석 전문가거든요.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관련되어 있는 주식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법 개정이 되면 10% 정도 추가 매수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 20%에서 30% 변동되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컨트롤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 때문인지.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연일 좀 안정적으로 시장 가지 못하고 불안불안하면서 가고 있다. 좀 올리면 밀어버리고 그 앞전에 큰 폭으로 낙폭이 있었고.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좀 매수세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기관 같이 쌍끌이 매수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 외국인 사는 만큼 거의 대부분 기관이 팔아요. 이런데 더 엎어요, 기관이.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관이 더 힘이 세다. 기관이 패대기 치면 못 가고 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기관이 이제 매도세 좀 멈추고 같이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지 여부. 자, 좀 챙겨보셔라. 이렇게 전일에 코스닥처럼. 그러면 반등이 제법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해보셔라. 그리고 선물은 매도세 지속되는지, 자,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일매일 분석해 나가는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닥터K가 얘기했던 그 체크리스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좀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연일 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위험 관리에 좀더 신경 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